문점이 많더라고요. 정보가 많냐. 이현웅님을 만. 운동 터파 만들기. 아, 그래서 저희가 일지 일지 꽤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웅입니다. 오늘은 노르웨이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72편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큰집 72편. 너무 큰 거 아니에요? 갑자기 기원 이현웅 선생님 갑자기 이렇게 큰 집을 하세요? 가끔 큰 집 합니다. 왜 유럽은 유럽이나 미국이나 캐나다나 유럽은 70평이 그렇게 큰 집은 아니에요. 그렇게 큰 집은 아닌데 어쨌든 저희가 보기에는 큰 집입니다. 큰 집이죠. 오, 외관 멋있어요. 외관 멋있습니다. 와, 이게 뭔가 왜 이렇게 있을까? 경사지죠. 경사지에 단 경사지를 최대한 활용을 한 거죠. 그러니까 토막 공사비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아이디어는 좋아요. 그 다음에 2층에 테라스가 있어요. 2층에 테라스가 있는데 요런 올라가는 마당 계단을 둬서 럭셔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넬이죠. 판넬 하판에 그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칠한 그 판넬에 요런 계단에 올라가는 요런 면들은 이제 나무로 이렇게 싹 붙이고 그런 디자인은 되게 잘했어요. 디자인 훌륭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이게 이런 거죠. 경사지니까 이런 겁니다. 이렇게 친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천장을 올릴 것이냐 바닥을 내릴 것이냐. 이 같은 경우는 바닥을 내린 거죠. 바닥을.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긴 층고가 낮지만 단 여기 이제 다이닝은 바닥이 높죠. 여기서 층고가 한 5m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닥을 파는 거죠. 근데 여기는 이제 경사지니까 팔 필요가 없는 거죠. 경사면을 이용해서 2층은 플랫하고 바닥 레벨은 플랫하고 거꾸로 1층에 이제 바닥이 울퉁 이렇게 단단단 지는 거죠. 왜? 경사면이니까. 경사면을 살려서 토목 공사비를 최소화하는 겁니다. 그런 장점은 좋죠. 이런 뭐 디자인 훌륭해요. 디자인 훌륭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관은 이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판넬 보드죠. 시멘트 보드 가지고 이제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페인트 신가 시멘트 보드에 페인트만 잘 칠해도 이제 아주 훌륭한 마감재로 씁니다. 그래서 그 유럽이나 목조주택에 캐나다나 이런 데는 그 하판 그 시멘트 보드에 그러니까 페인트 이제 도장 이런 페인트가 발전을 많이 하죠. 페인트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 외장용 페인트는 뭐 세라믹 그 무슨 페인트 뭐 유성 수성을 떠나서 뭐 세라믹이냐 뭐 유광이냐 무광이냐 종류도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헷갈려 막 이거 판넬 아니야? 이거 뭐 알루미늄 판넬 아니에요? 막 이 정도로 그래요. 그래서 그 디자인이 지금 남쪽 면도 그렇지만 북쪽 면도 이제 진입하는 거죠. 여기가 차고입니다. 차고문이죠. 차고문인데 여기 들어와서 현관이죠. 현관에 이런 부분도 나무로 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나무는 이제 제가 항상 권하는데. 나무를 붙이는데 나무는 스테이나 칠해야 돼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이런 하부 같은데 손이 닿는 그런 데는 나무를 권합니다. 그래서 뭐 칠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집도 마찬가지죠. 아니 보면 손에 닿는 부분을 나무로 한 겁니다. 바닥 데크도 이제 나무죠. 내가 칠하면 되니까. 소장님 여기는 어떻게 칠하죠? 여기 높은데? 롤러 있습니다. 롤러. 스테인이 롤러도 있어요. 롤러 괜찮습니다. 칠하면 된다. 평면도 볼게요. 진입이 아까 그 부분,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 이제 문이죠. 창 열고 들어가면 여기죠. 여기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여기가 이제 현관이죠. 현관에 화장실이 있는 거죠. 현관에 손님용 화장실, 그러니까 변기랑 이제 손 씻는 정도만 있는 거죠. 그래서 현관에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되게 좋아요. 현관에 화장실이 있는 게 편합니다. 손 씻고 들어와! 이런 거 좋죠. 여기 이제 옷장. 럭셔리죠. 4m에 뭐 한 1800 정도의 공간이 길게 현관이 있습니다. 여기로 딱 들어오면 여기 중문이 있는 거죠. 여기는 차고가 있습니다. 차고 두 대. 게라지가 있죠. 차고가 두 대가 5200에 이제 한 6m 정도 되는 거죠. 차고에서 여기로 나갈 수도 있고 일로 나가서 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내부에서 현관에서 이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기계실을 통해서
여기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오면 아까 그 단면이죠. 단단단 하는 단면이죠. 그래서 보시면 계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그런 겁니다. 그럼 여기는 층고가 높겠죠? 다이닝은 층고가 높겠죠? 다이닝. 여기는 층고가 낮겠죠? 그래서 여기로 나가서 여기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외부 계단. 아까 그 사진에 보시는 외부 계단. 외부 계단 있고 요 계단 밑에 요 공간이 있는데 여기는 창고죠. 창고를 어디로 들어가나? 차고에서. 차고에서 들어갑니다. 요 작업실로 하든지 창고로 하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 차고를 주변에 여기로도 여기로도 차고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여기 문을 달아서 여기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 여기는 리빙룸이 어떻게 보면 리빙룸이 더 작죠. 왜냐면 굳이 리빙룸이 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다이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이닝. 많은 사람들이 다이닝에서 뭐 와인 한잔 한다든지 밥을 먹는다든지 커피를 마신다든지 이게 더 중요한 건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건축물이 우리나라도 단독주택 많이 하는데 다이닝이 더 중요합니다. 거실보다. 거실 소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아무래도 아파트 문화라서 그 소파가 항상 거실이 중심이잖아요. 근데 단독주택은 절대 안 그럽니다. 단독주택은 다이닝, 주방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들어오자마자 아일랜드 식탁이 있고 양쪽에 주방 가구 세트가 있는 거죠. 여기서 마당으로 나가는. 그래서 마당에 리빙, 치킨, 다이닝이 별도의 공간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로 들어가면 이제 마스터가 있는 거죠. 마스터. 어떻게 보면 반층 내려가서 마스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벽 세워서 문을 달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뒤에 이제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세면대. 세면대는 부부 두 개, 변기, 샤워부스 이렇게 세트가 있는 거죠. 그래서 4.2m에 3.4m 정도 적당한 사이즈의 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4m 폭인 거죠. 4m 폭에 5,200, 5,400m. 그 다음에 창고가 3.2m 정도 되니까 훌륭하죠. 2층으로 올라갈게요. 요 계단. 이쪽 계단을 쭉 올라가죠. 생각보다 집의 면적에 대해서 계단은 작아요. 컴팩트하죠. 거의 도는 계단. 참도 없습니다. 도는 계단인 거죠. 원형 도는 계단입니다. 왜? 뭐 계단이 넓어서 뭐예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뚫려 있는 거죠. 아래에서 아래 이제 공간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고 여기도 이제 가족 응접실, 패밀리 거실이 있는 거죠. 거실에 나가서 여기에 넓은 2.8m의 뭐 엄청나게 긴 테라스가 있고 요 테라스를 통해서 마당도 나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어요. 테라스에서 테라스로 돼 있네요. 요거 이슈 있죠. 베란다냐 테라스냐. 근데 뭐 건축계에서도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사실은 베란다가 맞습니다. 베란다. 얘가 테라스. 근데 건축에서 그냥 저희도 그냥 테라스라고 합니다. 그냥 비안 맞는 마당. 1층이 항상 비안 맞는 마당이니까 테라스라는 거잖아요. 그게 2층도 비가 안 맞아? 그럼 테라스 아니야? 그냥 테라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테라스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언론도 그렇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테라스로 돼 있죠. 베란다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굳이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기에는 좀 그래요. 그냥 넘어갑시다. 이거 다시 해야 되나요? 알겠어요. 헷갈리시니까. 원칙은 베란다가 맞습니다. 표현이 베란다가 맞습니다. 그래서 6,200에 이제 4,600에 거대한 거실이 2층에 있는 거죠. 럭셔리인데 72평. 여긴 가족 있는 거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요 리빙룸은 TV방 개념인 것 같아요. TV방. 그 정도 작은 거죠. 큰 거실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있고 방에 2.8 방 3개가 있는 거죠. 요거는 계단을 통해서 이거 계단이 계단 이거 좀 그렇지 않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아. 2.8m에 뭐 4m니까 여기 침대 놓고 책상 놓고 창 있고 훌륭하죠? 방. 여기는 피트니스. 아, 럭셔리. 72평인데 바스터는 밑에 있으니까 뭐 침실로 써도 됩니다. 침실 써도 되는데 굳이 그러지 않고 운동실. 여기서 운동해야죠. 그래서 1층이 42평.
2층이 30평. 30평. 그래서 화장실도 화장실이 방 사이즈. 2.7m에 거의 뭐 3.2m. 그래서 여기도 샤워부스, 욕조, 변기, 세면대가 두 개. 그리고 여기 이제 중간에 창고. 요 계단 차면서 여기로 중간에 들어가게 한 거죠. 그래서 30평. 내부 평도 아까 그 부분 있죠.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로 현관 통해서 여기로 들어옵니다. 중간이죠. 여기로면 여기가 주방. 올라가면 리빙룸. 내려오면 다이닝. 다이닝. 층고가 엄청 높죠. 심지어는 여기 뚫었어. 2층이 보이는 거죠. 나무 이 집은 목조주택이에요. 목조주택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그 톤이 외부에 있는 색깔이 내부에도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따라 들어오고 나무 이게 색깔이 뭐라 그러지? 뭐라 그러지? 색깔이 이쁘네. 진녹색. 진녹색이라 갈게요. 진녹색이 패턴이 여기까지 들어온 겁니다.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나무와 진녹색. 여기도 똑같이 나무와 진녹색. 이런 디자인을 어우 디자인 훌륭합니다. 그래서 외장의 색깔을 내부에 끌어들입니다. 그런 디자인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 벽은 요 천장도 이렇게 해서 하고 또 여기 나무 색깔이 있는 거죠. 외부랑 매칭을 한 거죠. 정면도 마찬가지예요. 정면도 요 판넬 색깔, 요 판넬 색깔과 나무 이게 내부에도 연속적으로 아 이것도 판넬 아니야? 그게 아니죠. 도장이죠. 석고에 올바대에서 도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단단 내려가는 거죠. 층고가 여기 엄청 높죠. 리빙은 낮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이 사진은 요 사진은 내려가는 사진. 요 사진은 올라가는 사진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는 따라해야지. 너무 잘했어요. 색깔 밸런스가 이 나무 면과 이런 색깔. 그러니까 우리가 화이트 톤만 자꾸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요즘 인테리어가 화이트가 유행이죠. 화이트. 왜냐하면 작은 집에 그냥 화이트하면 무난합니다. 색깔을 잘못 고르면요 촌스러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디자인에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디자인에 자신이 없어 그럼 하얗게 가립니다. 저는 하얗게 갑니다. 올 화이트. 색깔 자신이 없어요. 제가 색깔 공부 좀 해야겠어요. 아 이거 색깔 이쁘네. 따라하세요. 그냥 따라하세요. 이거 좋네요. 요 색깔 주세요. 저 외장도 그냥 요 색깔로 칠하고 내부도 그렇고 이쁘네. 이렇게 해서 이런 거예요. 아까 그 여기 이제 중문이죠.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런 공간인 거죠. 여기 환기장치가 있네요. 이것도 이쁘네. 펀칭으로 해가지고 천장에 하는 그 못생긴 거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여기는 이제 커피도 있네. 와 이 비싼 건데. 꿈에 밀런가 모르겠네. 어쨌든 이렇게 그래서 딱 들어오면 여기 아일랜드에 여기 이제 식탁이 있고 안에 다이닝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 장이 있고 여기 이제 주방 세트가 있는 거죠. 여기 이 부분이죠. 이렇게 본 거죠. 이쁘네요. 그래서 나무와 요 색깔 외장재 그 톤이 내부로도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2층에 올라갈게요. 2층에 올라가시면 요 복도. 아까 그 뚫려 있는 부분 있죠? 그래서 여기 리빙 여기 뚫려 있는 부분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올라왔을 때 요 색깔과 요 패턴이 따라오는 거죠. 나무 느낌이. 그 나갔을 때도 이 벽을 보면 그 톤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디자인 너무 잘했어요. 우리는 따라하세요. 아 이 색깔 너무 이쁜데. 어쨌든 뭐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면 이제 방들이 있는 거죠. 그런 복도에서 여기가 리빙 쪽을 본 거죠. 그리고 창들이 빵빵빵 있는데 픽스 열리지 않습니다. 뭐 환기장치 잘 해놨는데 굳이 뭐 열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한 부분만 열고 나가는 겁니다. 현대건축은 모든 창이 자꾸 픽스로 갑니다. 픽스. 왜냐면 기밀이 좋거든요. 그 다음에 바프레임이 얇아지거든요. 픽스는 굳이 열 필요가 없으니까. 이 연다 그러면 이런 두꺼운 프레임이 들어가겠죠. 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디자인상 안 이쁘니까 웬만하면 다 픽스로 갑니다. 픽스로 가고 필요한 부분, 환기가 좀 필요하다 이런 부분만 열까? 이런 거는 열고, 이건 픽스. 이분 열고, 픽스 다 픽스인 거죠. 이거 어차피 이거 열지도 못해요. 손이 안 닿아가지고 열지도 못합니다. 열지도 못 찾죠. 픽스가 맞습니다. 아까 그 부분 여기 아까 그 복도로 이렇게 와서 이 부분이 이제 이 경사면을 살려서 그 자작화판으로 다 마감한 겁니다. 나무로 걸레받이 없습니다.
이게 과연 걸레바지가 있어야 되냐 이제 딜레마는 있죠, 사실은. 이 걸레바지가 걸레질했을 때 이 벽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자작하판이니까 스테인을 채워서 어느 정도 도장이 있기 때문에 굳이 걸레바지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도배지냐 페인트냐 할 때는 걸레바지가 필요하죠. 왜냐면 이게 때가 타니까 물걸레질 할때 때가 타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자작하판이니까. 그리고 요즘은 도장기 좋아요. 그래서 굳이 걸레바지 필요 없습니다. 여기 이제 요 소파 베드에 이렇게 딱 해서 픽스 창딱 하는 거죠. 경치봐 죽이죠 뭐. 그래서 여기 벤치 의자 여기다 이제 서랍 자작하판으로 다 짰어요. 다 자작하판으로 다 짰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목조. 목수들 저렴하게 그냥 다 나무? 다 나무래. 외장도 나무 합판 자작하판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제 테라스의 방수를 어떻게 하냐? 테라스 방수에 대해서 한번 제가 한번 할게요. 영상을 찍을 건데 외국이나 유럽은 캐나다도 그렇고 이 테라스를 나갈 때 항상 턱이 있어요. 왜냐면 방수턱 때문에. 이게 왜냐면 그냥 나가면 이 방수턱이 쉽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좋기 때문에 차라리 어느 정도의 방수턱을 만들고 그 다음에 차라리 계단을 통해서 나가는 게 연출도 좋고 그 다음에 나가면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단면도 그렇게 이렇게 테라스가 있잖아요. 이게 아니 거꾸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계단을 만들어서 테라스를 나가잖아요. 근데 이 데크에 숨은 비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가 방수턱이 있는데 사실은 바닥이 플랫해요. 근데 여기에 경사면을 만듭니다. 경사 지붕 위에 데크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간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이 이 데크 바닥을 통해서 여기로 해서 경사 통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면 영원한 방수는 뭐죠? 지붕을 만듭니다. 지붕을 만들고 지붕 위에 테라스 데크를 만드는 거죠. 데크를 만들다 보니 이런 턱이 생깁니다. 이것만 영상 제가 따로 찍을게요. 그래서 테라스 방수를 어떻게 할 거냐? 많은 좋은 방수가 많긴 하지만 해결책은 아닙니다. 알겠죠? 영원한 방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평점 노르웨이 71평 평점 디자인 1.5 훌륭합니다. 아우 따라서 우리 색깔 너무 이뻐요. 진녹색도 아니고 뭐라고 그래야 되지 색깔이 아시는 분은 색깔을 이름 아시는 분은 이제 댓글 달아주세요. 선물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편리성 1.0 뭐 무난해요. 무난하죠. 그래서 경사면 살려서 나름대로 뭐 어거지로 뭐 친구를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은 가성비 그냥 중간 점수 좋습니다. 에너지율 중간 점수예요. 아이디어 1.0 오늘의 평점 그 높진 않아요. 그냥 무난합니다. 5.6 노르웨이 럭셔리 짜놓은 택스입니다. 감사합니다.